안녕하세요. 캐나다 사는 레로로맘입니다. 여러분 집에 와플 기계 하나씩 있으시죠? 왜냐면 옛날에 효린의 민박에서 유나 씨가 나와가지고 이 와플 기계가 엄청 유행했었잖아요. 그래서 가정마다 이 와플 기계를 엄청 샀던 기억이 나요. 그때 막 인터넷 쇼핑 같은 데서는 품절돼서 막 기다렸다 사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거든요. 저희는 그때 산 거는 아니지만 이렇게 와플 기계가 집에 있어요. 그래서 가끔 아이들 와플도 구워주고 하는데 오늘은 이 와플 기계로 다른 음식을 만들어 볼까 합니다. 그 음식이 뭐냐 하면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와플 기계로 누룽지 만들기! 예! 와플 기계로, 여러분, 와플 기계로 누룽지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저는 가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이 누룽지를 만들어주거든요. 이 와플 기계로. 그럼 아이들이 정말 잘 먹어요. 이 와플 기계로 누룽지를 만들면, 이제 와플은 밀가루 음식이잖아요. 그거 대신에 이제 쌀이나 국물을 섭취할 수 있고, 이 누룽지를 오늘은 흰 쌀로 쌀밥으로만 만들 거긴 하지만, 야채 밥이나 뭐 이렇게 콩 이런 거를 섞어서 여러 곡식을 섞어서 이 누룽지를 만들게 되면 더 영양 만점 가득 간식이 되겠죠? 그럼 저와 함께 만들어 볼까요? 출발! 먼저 냉장고에 있던 찬밥을 전자레인지에 돌려줄 거예요. 저희 집에는 이렇게 두 뭉치의 찬밥이 있답니다. 이거는 조가 섞인 밥이고요. 하나는 그냥 쌀밥이에요. 이거를 전자레인지에 딱딱하잖아요, 밥이. 그래서 전자레인지에 2분 돌려줄 겁니다. 여러분, 밥이 다 데워졌습니다. 이 데워진 밥을 저는 여기 큰 볼에 담고 약간의 간을 해줄 거예요. 약간의 간을 해줄 거예요. 소금 조금. 그리고 들기름 이거 중국 마트에서 샀어요. 들기름 진짜 오랜만에 사는 것 같아요. 거의 캐나다 와서 거의 한 몇 년 만에 사는 것 같아요. 이 들기름 조금 넣고 깨소금이나 이런 거 넣어도 돼요. 그러니까 김밥 할 때 밥 간 하시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하셔도 되거든요. 이렇게 하고 이거를 잘 섞어줍니다. 아, 그 사이에 와플 기계 온도 올릴게요. 온도는 꽤 많이 올리셔도 됩니다. 좀 중간보다 높게. 밥을 열심히 이렇게 간을 한 거를, 아, 고소한 냄새, 들깨 고소한 냄새가 살살 나오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옆에 있어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어요. 하지 마세요. 레오 하지 마세요. 그냥 두세요. 에헤이. 이 와플 기계 지금 열 올리고 있고요. 이 열 올리는 사이에 저는 밥을 이렇게 밑간을 해서 다 섞었어요. 근데 저는 이거를 좀 편하게 놓기 위해서 주먹밥처럼 이렇게 한 덩이씩 뭉쳐줄게요. 이렇게. 손 깨끗이 씻었습니다. 주부라서 맨날 손 물에 담그고 사니까 위생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오늘도 몇 번은 닦고 지금도 씻고 왔어요. 이렇게 해서 적당히 한 누룽지 한 뭉치씩 만들어질 정도로 이렇게 뭉쳐줘요. 주먹밥처럼. 그러면 쏙 넣고 뚜껑을 닫기만 해서 하면 되니까 편하거든요. 베이비 뜨거워요. 아뚜아뚜해요. 아뚜아뚜합니다. 아뚜뚜뚜. 우리 꼬마는 엄마가 뭘 하면 뭐든지 궁금해. 자, 이렇게. 이대로 먹어도 맛있겠죠?
맛있겠어. 이대로 해서 이 안에다가 참치 마요 같은 거 넣어서 도시락 싸도 맛있겠다. 이거 봐요. 이거는 조랑 같이 밥을 해서 조가 가운데 송송송 박혀 있어요. 기름, 들기름도 넣어서 윤기도 자르르르 흐르고 너무 맛있겠어요. 이렇게 해서 얘 또 뽀사졌네. 곳에 또 뽀사졌어. 다 됐다. 온도 다 올랐습니다. 이제 온도가 올랐으니까 이거를 한 뭉치 넣어볼게요. 이거 되게 쉬워요. 그냥 뚜껑 열고 밥을 넣어줍니다. 지글지글 소리 들리시나요? 밥을 이렇게 넣어서 잘 넣어서 뚜껑을 닫아줄게요. 지글지글 지글지글 지글. 저희 와플 기계는 이게 질이 들어가지고 이제 그거를 기름을 안 발라도 돼요. 버터나 기름을 안 발라도 돼요. 이렇게 해서 이거는 좀 많이 둬야 돼요. 누룽지가 되려면 바삭바삭해지고 약간 타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노릇노릇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꽤 오랜 시간 놔둬야 되니까 이대로 둘게요. 조금 이따 봐요. 중간 점검 한번 열어볼까요? 여보세요. 와플 모양으로 지글지글 구워지고 있어요. 아직 멀었어. 아직 멀었어. 더 구워야 돼. 온도를 좀 올려야겠어요. 온도를 올리고 지글지글 계속 굽습니다. 우리 꼬마가 엄마 여기 앉아서 기다리라고 자기 의자 갖다 주고 갔어. 꼬마는 이제 여기 앉아서 기다리래. 우리 꼬마들은 오늘 학교 파업이라 학교를 안 갔어요. 그동안 지난주는 감기가 걸려가지고 계속 학교로 못 가고 고열에 시달렸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옮겼어요, 이놈들이 감기를. 그래서 제가 지금 목소리가 아주 안 좋습니다, 상태가. 목이 너무 아파요. 여러분들도 감기 조심하세요. 무한폐렴도 조심하시고 감기도 조심하시고. 끝이요? 여러분? 감기 조심하세요 하세요. 감기 조심하세요. 건강하세요. 이렇게 건강하세요. 됐고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 아이들은 우한폐렴이 좀비 바이러스라고 알고 있어. 그래가지고 열심히 손 씻고 열심히 얼굴 만지지 말고 학교 가면. 그거 지금 계속 교육하고 있어요. 캐나다는 다행히 더 이상 뭐 확진자나 이런 사람들은 늘지는 않고 있는데 이제 어떻게 될지 조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처음에 입원했던 확진자분은 퇴원해서 집으로 돌아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거 또 한번 중간 점검 해봐야겠다. 또 한번 볼게요. 다시 보겠습니다. 또 중간 점검. 꽤 많이 딱딱해졌어. 딱딱해졌다 이제. 여기 중간에 이렇게 빠져나온 애들을 여기다 넣어줘야겠어. 중간에 가볍대기들아 뭉쳐라. 왜 튀어나왔느냐. 얘네들 만졌다. 완전 조금만 더 익으면 되겠어요. 조금만 더. 자 이제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된 것 같아요. 우와, 이거 보세요. 보이시나? 이거 보세요. 딱 모양대로 딱 떨어져 나오죠? 와플 모양대로. 와플 모양 누룽지. 이거를 조금 더 익혀도 되고요. 저희는 아이들 먹을 거라 조금 이게 다 익은 밥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모양만 조금 딱딱해지게 이렇게 요 정도까지만 굽겠습니다. 자, 그럼 나머지 것도 빨리 구워보도록 할게요. 이 구운 아이는 눅눅해지지 말라고 이렇게
나무젓가락 위에다가 얹어놨어요. 저희 집이 철망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해놨답니다. 이거 끝에가 바삭바삭 완전 맛있어. 이거 봐, 바삭바삭 소리 들리세요? 바삭바삭. 지금 조금씩 떼어 먹고 있어. 와플 위에 열이 펄펄 나고 있고요. 지금 열이 펄펄 잘 구워지고 있습니다. 보여드릴까 잠깐? 두 번째 판이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 와플 기계를 이용하면 정말 무궁무진한 음식이 돼요. 저희가 전에는 이걸로 감자전을 구웠거든요. 감자를 갈아서 밀가루랑 전분을 약간 섞고 이렇게 똑같이 와플 굽듯이 이 와플 기계에다가 감자전을 구웠는데 글쎄 너무 맛있고 너무 편한 거예요. 기름 안 들어도 되니까 건강에 좋고 또 간편하고 또 불 앞에서 계속 안 뒤집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간편하고 좋은 아이디어죠. 자, 마지막 판입니다. 마지막 판까지 노릇노릇 잘 구워졌습니다. 오, 이거 보세요. 엄청 잘 구워졌죠? 아뜨거. 와플기계 끄고, 막 지들이 팝콘인 줄 알아. 막 튀어. 밥풀 남아있는 거 다 빼고. 밥풀? 깨끗하게 해놔야 돼요. 다음 판을 굽기 위해서. 이게 와플기계가 안 좋은 게, 이게 물로 씻을 수가 없어. 보니까 분해가 안 되더라고요. 내가 와플이고 와플 먹었지. 자, 이렇게 해놓고. 자, 여러분 와플 누룽지가 완성됐습니다. 어떠세요? 엄청 맛있어 보이죠? 아이들 바삭바삭하니 아이들 간식으로도 최고고 아이들이 정말 좋아요. 우리 꼬마 이렇게 나눠서. 자, 우리 꼬마 하나 먹으세요. 자, 여기서 먹으세요. 냠냠냠. 맛있지요? 맛있어요? 응. 엄마 사랑해요 해고 가야지. 잘게요. 엄마 사랑해요 해봐요. 잘게요. 귀여워. 저도 하나 맛보겠습니다. 바삭바삭. 저희는 간식으로 주려고 이렇게 간을 하고 이렇게 적당히 요 정도만 구웠는데요. 이거를 누룽지를 진짜로 이제 끓여 드실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더 노릇노릇하게 더 많이 굽고 간을 안 하고 그렇게 구워서 냄비에 넣고 끓이면 누룽지가 되겠죠. 그 맛있는 숭늉도 드실 수 있고. 어떠세요? 집에 놀고 있는 이 와플 기계로 아이들 간식 누룽지 한번 만들어서 드셔보시겠어요? 엄청 맛있어요.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자, 그럼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have a nice day 그리고 happy 레로로 day. Bye. 뭐야?